안녕. 아빠 왔다. 아빠 오면 좋아 안 좋아? 좋아. 그치? 자, 오늘 읽을 책은 멍멍씨 찾아주세요. 멍멍씨 찾아주세요 이거예요. 왜 멍멍씨를 찾아주세요라고 그랬나? 보면은 집중력을 키우는 숨은 그림 찾기야. 얘가 멍멍씨 멍멍인데 이름이 그런데 얘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어디든지 찾아달라고. 근데 이게 그 옛날에 보면 원리를 찾아라처럼 거기에 나와 있는 옛날에 이런 게 있었거든. 되게 재밌었는데 집중력을 키우는 숨은 그림 찾기 책이야. 자, 짜잔. 멍멍 씨 찾아주세요. 집중력을 키우는 숨은 그림 찾기. 멍멍 씨가 이제 집을 나왔어. 멍멍 씨의 탐정인가 봐. 어디를 잘 찾는. 자, 멍멍 씨 찾아주세요. 여기 멍멍씨가 있어요. 햇살이 맑은 오늘도 멍멍씨는 산책을 해요. 그런데 마침 공원에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꼬마 악어를 만났어요. 꼬마 악어 만났네. 멍멍씨는 꼬마 악어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어보았지요. 제가 여기에서 막 연을 날리고 있었는데요. 실이 끊어져서 연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 함께 찾아보자꾸나. 어때요? 여러분도 책장을 넘기고 멍멍씨를 도와 연 한 개를 요거 있지 연. 요 얘가 연 날리다 끊어진 거 있지 연. 어디 찾아보는 거야. 짜잔. 잠깐만. 여쭈가 나왔어. 여기 있는 거야. 헐. 있다. 어디? 그거야? 요거 같은데? 아빠 요거 아니야? 잠깐만. 그러니까 아빠도 그건가 좀 보자. 와, 막 토끼 자전거 타고 막 동물들 막 코끼리 지나가고. 맞잖아. 새 날고 하는데 요건가? 이건 같은데? 오, 가서 봐. 이거밖에 없는 건가? 뱀 봐. 와, 여기 완전히 동물원인가 보다. 그지? 아닌데 사람이 강아지를 타고 있어. 토끼는 책을 읽고 있고 상상 속에 나란가 봐. 그건가 보다. 상상이 나. 오, 그건가 봐. 정답은 이따가 보자. 역시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 라고 멍멍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멍멍씨가 공원을 나와 오두막집을 지나치는데 곰 아주머니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옹아, 야옹아, 너희 어디로 간 거니? 곰 아주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멍멍씨가 상냥하게 물었어요. 아유, 멍멍씨, 글쎄 우리 아기 고양이들이 사라져버렸지 뭐예요? 이런 큰일이네요. 곰 아주머니의 아기 고양이들이 이 넓은 정원 어딘가로 달아나 버렸나 봐요. 여러분도 책장을 넘기고 멍멍씨를 도와 아기 고양이 두 마리를 찾아보세요. 잠깐만. 얘하고 얘야. 여기 이제 정원에서 없어진 거야. 정원도 예쁘다. 자, 아빠도 찾아볼게. 어, 얘. 어, 고양이 한 마리. 어, 맞아. 오, 잘 찾네. 내가 얼마나 상상력이 좋은데. 상상력? 잠깐만, 저건 토끼고. 어, 여기 있다. 오, 맞아. 오, 두 마리. 야, 그러니까 이걸 찾아보면 집중을 해서 찾아보면 집중력이 좋아지는 그런 책인가 보다. 와, 근데 이거 봐봐. 얘네 나무 이 풀을 깎아가지고 곰돌이처럼 해놓고, 이건 양처럼 해놓고. 와, 우리 나중에 이런 데 살면 좋겠다, 그지? 아, 토끼도 이거 해놓고. 너무 정원이야, 이거 봐. 어, 난쟁이. 어, 백설공주 거기 나온 난쟁이 같은데. 이렇게 오리 떠다니는 트롤 데서. 아니야? 어? 트롤? 겨울왕국의 트롤? 겨울왕국에 나오는 트롤인가? 아니, 겨울왕국은 트롤 안 나와. 누구지? 트롤? 나도 몰라. 알았어. 곰 아주머니를 돕고 나서 마을로 들어선 멍멍씨는 도서관에 들어섰어요. 집에 빌려갈 만한 책을 고르는데 고양이씨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 고양이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멍멍씨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냐옹, 책을 둘러보고 있는데 냐옹, 제 애완 쥐들이 감쪽같이 달아나버렸지 뭐예요. 냐옹, 아니 도서관에서 쥐라니요. 쥐들이 무사히 고양이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책장을 넘기며 멍멍씨를 도와 쥐 3마리. 오, 색깔을 잘 봐. 노란색, 이거 뭐야? 회색. 어, 회색? 갈색. 어, 갈색. 오케이. 야, 이 도서관에서 쥐 3마리를 어떻게 찾냐? 대박. 아빠 찾아봐야지. 고양이, 고양이. 와. 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 어, 쥐 한 마리 찾았다. 어, 노란색 쥐 찾았고. 오, 잘 찾네. 어? 뭐야, 아니구나. 어?
지다. 어, 지. 어, 아빠도 한 마리 찾았고. 아빠 이렇게 하고 있어. 어. 지. 그다음에 이제 한 마리는 회색만 찾았어. 어, 지가 어디 있냐? 와, 이거 진짜 도서관이 제일 어려워. 어. 자. 이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빠 찾아볼까? 어, 아빠 집중력으로 쉬. 요즘이다. 아, 아빠가 찾으려고 그랬는데 오, 쥐 세 마리 다 찾았어. 야, 도서관에 있는 쥐 진짜 찾기 어렵다. 멍멍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서관을 나와 수영장에 이르렀어요. 수영장에는 사람들이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기 개구리 선생님만 홀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네요. 어? 개구리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고 멍멍씨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일 어쩌지요? 이 어항에 살던 금붕어 네 마리가 뛰어올라 수영장으로 풍덩 들어. 헐, 야, 수영장에서 금붕어 네 마리 어떻게 찾아? 수영장이 바다만큼 넓진 않지만 너무 북적이네요. 여러분, 수영장에서 금붕어 네 마리를 찾아보죠. 야, 이 수영장인가 봐. 자, 잠깐만. 짜잔. 어. 오 마이 갓. 뭐라고 했지? 쥐라고 했어? 붕어, 붕어, 금붕어. 금붕어를 아빠도 찾겠습니다. 금붕어를. 와, 쥐들이 여기서 쥐가 또 다 목욕을 하고 있네. 어, 고양이 물 싫어하는. 어, 어, 하나, 어, 하나 있다. 진짜 하나. 고양이. 어, 한 마리. 네 마리라고 했지? 어, 어, 두 마리. 두 마리? 찾았고. 두 마리. 두 마리. 그리고 치워봐야 되냐. 어, 아빠도 치워봐. 어, 개구리도 여기 있고. 어, 또 있다. 어,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아,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돼. 야, 개구리가 오리비를 타고 있어. 아빠 요즘만. 어, 고양이 튜브를 또 타고 있고 사람도 있고. 와, 정말 이런 동 이런 수영장이 어디 있냐? 어, 이거 재밌겠다. 어, 용, 용처럼 생긴 튜브. 어, 어디 갔지? 어, 정답. 어. 오케이. 두 개, 두 개. 어, 네 마리. 어, 두 개, 두 개 찾았네. 와, 이거까지 다 찾았어. 드디어 멍멍씨 숲속으로 들어섰어요. 멍멍씨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니?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멍멍씨는 무척 기분이 좋았지요. 숲속 나무들은 아주 크고 아름다웠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여기저기 들렸고요.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큰 곰씨가 나무 꼭대기를 쳐다보면서 걸어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큰 곰씨.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하고 멍멍씨가 상냥하게 물어보네요. 아니요, 활쏘기 연습을 했는데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빽빽한 나무 숲속에서 화살 다섯 개를 찾을 수 있나요? 헐, 진짜 어렵다 이번에 거는. 점점 어려워져. 대박! 대박! 화살이 어디 나무에? 어디다! 어, 오케이, 하나. 다섯 화살 개? 다섯 개. 하나. 아빠가 잡고 있어. 이쪽에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찾을 테니까 아빠가 어. 이렇게 해요. 어. 하나 찾았고. 둘. 오. 여기 여기 둘. 둘. 어. 아빠 여기. 알았어, 여기랑 여기. 둘. 빨리 찾아. 여는 쪽에 있는 거 찾아. 아빠 아빠 쪽에 찾을게. 셋. 오케이, 셋. 어, 손으로 짚고 있고 셋. 셋. 넷. 어, 넷, 넷. 오케이, 좋아. 넷. 아빠 쪽에서 어, 찾아봐. 잠깐만. 잠깐만. 두 개 있고 여기랑 여기 두 개에다가. 와, 진짜? 어허려허허. 알았어, 여기랑 여기 찾았고 아빠도 두 개 찾았잖아. 어, 있다. 셋. 어, 다섯. 찾았어. 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오. 왜 이렇게 기니? 뭘 또 파인애플이? 멍멍씨는 숲쪽을 빠져나와 들판으로 갔어요. 들판에는 시장이 들어서 있었어요. 가꾸은 빵부터 뚝딱거리는 낡은 시계까지 맑은 사람들이 온갖 물건들을 팔고 있었지요. 느긋하게 시장을 구경하던 멍멍씨는 허둥대고 있던 침팬지 씨와 마주쳤어요. 침팬지 씨,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멍멍씨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제가 분명히 파인애플 6개가 담긴 상자를 들고 왔는데 파인애플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군요. 아마도 굴러가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장에서 사라진 파인애플 6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책장을 옮겨. 짜잔. 와, 대박. 파인애플, 파인애플.
연우는 연우 쪽에 있는 걸 찾아. 아빠는 아빠 쪽에 있는 걸 찾을게. 파인애플. 하나 거기 하나 있고. 여섯 개니까 하나. 또 파인애플. 둘. 오케이. 아빠 좀 짚고 있어 줘. 알았어. 여기 둘. 셋. 여기 있다. 셋. 알았어. 하나. 난 여쪽에서 있는 거. 셋. 여기. 하나. 넷. 넷. 다섯. 다섯. 오케이. 여섯. 오케이. 여섯 개 다 찾았어. 와, 이 책은 진짜 여기 뒤에도 나와 있는데 진짜 길고서 정답도 뒤에 나와 있네. 우리가 찾은 건 정답. 우리가 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관찰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뭔지 알아, 얘는? 알아. 뭐야? 집중하는. 그렇지. 집중력은 집중하는 거지. 이 책은 아빠랑 아니면 엄마랑 아니면 친구들하고도 몇 번을 보면서 잃어버린 걸 찾고 요 그림을 하나하나 다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 그렇지? 연 어디 있어? 연 여기 네가 그 찾았잖아. 하나 딱 찾은 거. 와, 근데 이 그림이 되게 재미있고 집중력을 찾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 이거는 이 뒤에도 많이 있으니까 더 아빠랑 할래, 더 할래. 더 할래? 알아서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럼. 그러면 이 남아 있는 것들은 또 다음에 또 아빠랑 하자. 알았지? 오늘은 멍멍씨 찾아주세요인데 진짜 집중력과 아이와 함께 보니까 어땠던 것 같아? 졸려? 피곤해. 피곤해? 그러니까 이 집중력을 쓰니까 피곤한 거야. 이건 잠자기 전에 몇 개 찾아보고서 보면은 아이가 금방 잠자리에 들 수 있고 이 집중력이 머리를 써야 되거든. 머리 막 쓴 거지? 쓴 거지. 쓴 거지? 오케이. 자, 멍멍씨 찾아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